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힐링튜브입니다. 오늘도 저는 또 이렇게 산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. 아 오늘 날이 아 좋지가 않네. 지금 한 2시쯤 됐는데 날이 흐려서 또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지 날도 희미한 게 굉장히 안 좋네. 아 오늘은 제가 그 부처손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. 이쪽에 보면 이제 이렇게 절벽 돌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절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. 또 이 아래쪽에는 저 일행이 같이 와서 줄을 이렇게 메고 그리고 이렇게 부처선을 채취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산에 다니시면 꼭 밧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꼭 안전하게 하고 또 채취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. 여기는 그 부처선이 뭐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. 여기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올라오죠.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아직 뭐 어린데요. 또 이런 것은 보면 조금 더 크지요. 좌우쪽으로도 이렇게 절벽 위로 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쪽으로도 보면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여기는 보면 이제 상당히 많은 크기도 또 크죠. 이런 부처선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. 또 저쪽으로도 보면 아주 그 절벽에 많이 이렇게 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. 아 이곳에는 뭐 아주 부처선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난 그런 곳입니다. 저쪽에 나무 밑으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이쪽에도 보면 아주 쭉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또 이쪽에 보면 이 돌사랑에 근데 이제 이런 것은 혹시 채취를 한다고 하면 저 우쪽에서 나무에 줄을 메고 밧줄을 메고 이거 지금 하고나 부처선이죠. 그렇게 해서 채취를 해야 될 것입니다. 뭐 많기는 굉장히 많은데요. 아 이렇게요. 돌사랑에 이렇게 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부처선에 대한 그 효능은 제가 편집할 때 효능을 영상 밑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기 좀 보세요. 이렇게 많이 났죠. 이게 지금 다 부처선이죠. 이게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. 아 굉장하네. 그리고 좌우쪽으로도 이 절벽 우쪽에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많이 나 있습니다. 이렇게 아주 속히 여기 나왔네요.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이 부처선 채취하실 때는 아주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꼭 줄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채취를 하셔야 됩니다. 낙이는 뭐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. 저를 쭉 보면 이렇게 나 있는 모습입니다. 저쪽으로도 이렇게 보면 많이 나 있죠. 저쪽에 저 절벽에 굉장히 많이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또 여기를 줄을 메고 이렇게 채취를 하면서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이 부처선 뭐 채취하기는 돌사랑에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요. 또 혹시 채취를 하시게 된다면 꼭 밧줄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채취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저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,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힐링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